어쩐지 귀티가 나는 것 같더라. 우리 친하게 지내요. 최고의 재물 상속 스타 이필립. 너 누구야? 매 작품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여심을 흔드는 배우 이필립. IT 쪽 하는 STG 그룹이라고 그러죠. 네. 사업 파트너가 미국 정부예요. 네, 뭐 규모가 달라. 3천억이 넘는? 한때 소문은 뭐 헬기를 타고 다닌다, 이필립이. 촬영장에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돌았어요. 저 몰랐는데 김태희 씨도 어마어마하네요. 그 울산 지역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미모가 아닌 것 같아요. 울산 유지의 딸. 물류 기업인데요. 작년 기준 매출이 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중소기업이다. 국제 가수 싸이의 인기에 아버지의 사업도 덩달아 인기 폭발. 작년에 싸이 인기와 더불어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박원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현재 지분율이 9.99%인데요. 약 320억 원가량이 박 대표의 지분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씨의 작은 외할아버지는 아이그룹 명예회장. 이수그룹 산하에 22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이수화학인데요. 작년 실적을 보면 약 매출이 2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빠질 수 없죠. 연예계 대표 로열 패밀리 스타 윤태영.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즉 넘버 2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윤 전 부회장의 월급이 21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요. 이야. 윤태영 씨가 이제 풍문으로 예. 상속받을 재산이 와. 근데 사실 더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건 또 모르죠. 연예계 명예 상속자들도 있습니다. 손자 유지태 씨를 아꼈다는 할아버지는 대통령 후보기도 했던 전 국회의원. 노선 정치인이요.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희 씨. 예. 이제 국정원. 그래서 고위 간부 이제 출신이시죠.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 또 이제 가야금 쪽에서 무형문화재. 외삼촌이 문희상 의원이셨어요. 네, 예. 제 어머니 의상 쪽 가르치시고요. 모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최성현 씨의 아버지는 로펌 대표 출신의 법대 교수, 일명 법조계 집안이고요. 서지영 씨의 할아버지는 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 미술계의 거장 박노수 화백, 그의 외손녀가 바로 태색 씨, 이민정 씨. 친할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명예상속자 스타. 지금 시점에서는 은지원 씨가 최고죠. 말이 필요 없죠.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은지원. 어떤 걸 상속받으셨는지. 그럼 다재다능한 아이돌 여러분은 뭘 상속받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또 육상 감독님이세요. 이제 그래서 체력 같은 거를 좀 물려받지 않았나. I want your healing. 꿀성대 상속자다. 끼! 끼! 피부! 엄마가 피부가 지금도 진짜 좋으시고. 헌신한 외모에 스타성,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특급 유전자를 물려받은 엄친아 스타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최성준 씨도 최근 멘사 회원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좋다고요. 156이요. 이제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물려주셔가지고 일단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시험을 봤을 때 문제 하나를 틀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외국과 관련돼서 이제 회사를 하시고 또 어머니는 또 PR 마케팅 쪽 회사를 하시고 두 분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네. 저는 또 제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제 아들은 유치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씨름 왕 상장 받아. 동요보다 가요 부를게요. 느낌 아니까 그 타고난 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타를 쏙 빼닮은 스타 2세들도 대표적인 연예계 재능 상속자들. 하정우 씨 생각나. 아 제일 먼저 떠오르네 하정우 씨. 네, 요즘 예. 대세잖아요. 컷. 이름만으로 존재감 있는 배우 하정우 스타 2세 대표 주자죠. 그리고 여기 아버지의 뒤를 잇는 스타 2세가 있습니다. 곧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찬입니다. 멋있다. 저희 아버지 함자가 박준자 규자세요. 바로 박준규 씨의 큰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멜로를 할 수 있는 애가 너다. 아버지도 굉장히 멜로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국민 배우 고 박노식 씨의 뒤를 이어 이제 3대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냥 존경의 대상, 롤모델인 것 같아요. 배우는 정말 좋은 직업이야. 네가 지금 배우를 꿈꾼다고 아빠한테 그때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다. 좋은 직업이다. 그대 모습 노래도 잘해요. 활약 기대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스타들.
이 가난이 아버지의 가난인데 저희 가난은 아니잖아요. 빨리 벌어서 내가 집을 산다. 이...